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 마음으로 연구함이 심원하면, 이 마음으로서 연구하는 것이 깊고 멀면,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오래오래 지속되면 호련이 한밤중에 말이야, 중야에 걸치거든. 중야도 한밤중이야. 한밤중에 멀리 원방의 시정 가항과 친족 권속을 볼 것이며, 혹은 그 말을 들을 것이니, 이것은 이름이 마음을 핍박해가지고 핍박함이 극해서, 이것도 핍박하는 것도 핍박함이 너무 지나친다 이 소리에 극하다는 거라. 너무 지나쳐서 비출함일세, 날라나옴일세. 예? 무엇이니 극하면 안 좋은 거요. 마구에 달라든다 이요. 비출함일세 고로 다분히 격한 것을 보는 것이지, 맥힌 것을 보는 것이지 성증은 되지 못하라니라. 성심을 짓지 않는 것이 성경계요. 만약에 성인이라는 아르마리를 지으면 곧 군사를 받으리라. 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마음으로서 말이지 너무 연구를 깊이 연구해 나가다가 한중에 마음이 집중되어 놓으면 한밤중에 그만 멀리 타방세계까지 이제 다 보게 되는데, 타방세계를 이제 살펴보면 아까 내가 말했지. 식광경계, 그, 바로 거기요. 요게 이제 말이야, 시에 말이야, 사람 오고, 차마 오고 가는 것도 다 보이고, 개미기 가는 것도 다 보이고, 시정, 글찍에는 이 시정, 옛날에는 이 우물정자를 놓은 것을 왜 그러냐, 시정 붙은 말이요. 옛날에는 시장이 어딘지 모르죠, 여러분들. 시정이 간 거죠, 시장이라 안 하고. 제자, 시자, 우물정자요. 왜 시장을 갖다가 시정이라고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동네 가운데다가 전부 공동 우물을 파가지고 퍼다 먹고 살아. 그러면 물덩이를 입고 전부 남자들은 물찌개 치고 물을 길러 가는 거요. 물 길러 갈찌개 말이지, 자기 농사 진 거 호박도 따가고, 가지도 따가고. 또 그 다음에 말이지, 자기 말이야, 배짱 거 삼배도 가져가고, 무명배도 가져가고. 물길러 갈지에 그 시장 우물가에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가지고는 말이죠. 그 가서 이제 물물 교환이에요. 물물 교환 서로 바꾸는 거죠. 그 가서 그래서 물물 교환 안 할지가는 나중에는 돈도 주고 바꾸고 말이요. 네? 이런 것이 시작된 것이 우물가야. 우물가기 때문에 우물가에다가 제자 식자 하나 던져 붙여가지고 시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벌칙에는 말이야, 땅 그인 줄 아스러겠지 보이지만은, 시정이라는 것은 시장이나 마찬가지요. 그래가 이제 그런 등 말이니, 시정. 그 다음에 가항. 가항이라고 하면 이제, 이? 거리. 뭐, 사거리, 삼거리, 이거리, 이? 직통거리. 뭐, 다 있잖아요. 이? 이 거리. 그 다음에 항이라고 하면 배대난데. 선창가, 예? 그런 선창가나, 또, 친족이나, 권속이나, 뭐, 보는, 예, 살펴보면 다 보인다, 이게 다, 많게 보이는 게, 이게 식광경계야. 예, 내가 청하면서 식광경계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게요. 안 보이는 게 없더라고, 막, 이런, 막, 생각만 붙이면 다 보여. 그 집에 말이 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세라면 다 세겠더라니까. 법당 내가 앉아 있는데, 막, 눈 감고도 그거 다 세본다니까, 그러네. 당신 집에 숟가락은 몇 개고 밥그릇 몇 개 되니까 뭐 그거 다 맞는 거요. 재미나지. 그런 경계가 한번 지나가면 그 재미난다고. 그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까딱 잘못하면 아는 소리를 하게 돼. 아는 소리 하면 마이 경계 떨어져 버려. 나도 첫번에 아는 소리 좀 했거든. 김춘희 거기서 이제 식광경계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법무사 강사로 오기 전에 어떤 신도가 뭐 다른 소리는 내가 이제 경험을 봤기 때문에 안 해서, 다른 사람은 내일이 죽을 사람도 죽는다 이 소리 안 하고, 뭐 석 달 후에 부자 될 사람 보고도 말이 부자 되고 부인 알면서 부자 되는 소리 안 하고, 무슨 소리를 했느냐 하면 딱 한 가지, 그것도 병성이 돼. 기도를 드리러 온다고. 기도를 드리러 온데 자기 아들 고시 합격 되겠는가, 3일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해주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목빌 되기를 해도 안 돼. 다른 거나 시켜. 뭐를 시킬까요? 아버지 하던 말이야, 소금 장사, 응? 담배 장사나 시켜. 전매 지청장 아들이요.
지금도 그 전매지청장 그 사람과 물어보면 내 얘기 다 그래 한다고. 전매지청장 아들인데 고시 파수를 하려고 말이지. 여섯 번째 떨어지고 일곱 번째 내인데 청함사 기도 모시러 와서요.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 지금 담배 장사, 소금 장사를 시켜 했거든. 그 지금 그대로 담배 장사, 소금 장사면 전면지청이라고 했는 건데. 절대로 안 되는 거요. 절대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 사람은 걱정 마. 집에 가서 있으면 될 거야. 그 되는 거야. 이 소리밖에 안 해줬는데 이것도 병통이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 내가 굉장히 지금 여러 사람들 밑에 삼는데 주의시키는 게 바로 그예요. 요렇게 알아도 아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요. 그전 내 상자 그 전에 현총광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산신기도를 해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뭐 하면 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뭐라 좀 아는 소리를 해요. 아, 부산 해원정사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뭐라 어떤 신도 왔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석 달 후에 부자 되겠네. 당신은 해도 안 돼. 기도 열심히 해도 잘 안 돼. 복지야 복지야 이런 소리 했는가 봐. 그거는 무슨 듣고 나서는 말이죠. 턱 내인데 인사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가죠. 아이고 스님 사무실에 도인심이 하나 앉았대요. 내가 깜짝 놀랐지. 아, 사무실에 웬 도인심이 와 앉았어요. 아이고 저를 쳐다보고 말이 뭐라고 뭐라고 하고 내 친구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하나끼 그래 알대요. 사무실에 인답한 탁 눌렸거든. 그 사무실에 지금 어느 심의화가 있노? 이렇게 하거든. 현철 심의화가 있습니다. 다른 심의 아무도 안 왔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게. 어떤 노심도 왔다 간 점이 없나? 이거 없대. 이게. 당장 내 이들을 올려보내! 이렇게 했거든. 그 당장 집 가고 올라오네.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조금 전에 어떤 신도 보고 잃고 이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정신이 아찔해가지고. 다른 데를 이게 거짓말 하면 확 폐지기 본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 예, 했습니다. 뭐라고 했노? 내 인디 한번 해봐라. 뭐라고 해서. 그래. 하나는 뭐 어쩌고, 하나는 뭐 어쩌고. 대갈통을 확 깨버려, 이놈의 새끼. 이 손 사기꾼 놈의 새끼 되겠구나. 예? 버스를 마공이 경기 걸기도 오지기 걸릴 거네, 이놈의 새끼가. 니 어디 돌아다니면서 곧다고 해놔서 빼앗노. 다시는 뭐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시는 5가지는 안 가라고 6부터는 또 할래.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안 가르겠습니다. 소리가 옛날에 노장님들이 그러더라고. 5가지는 안 하고 6부터는 또 할래 이러더라고. 그 니 죽을 때까지도 안 하고 말이야. 새새생생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러더라고. 새새생생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의를 시켜서 내보낸 거요. 그러니까 아는 소리가 자꾸 터져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나 그러면 성취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소리 뱉고 안 했는데, 거기 화근이 내가 어찌됐냐면, 각성심이 있지. 변각성심, 저 우리 윤하심을 잘 알지. 변각성심이 그 지금, 영천 은혜사 그 말이요. 예? 대학원생들을 가르쳐 강의도 해주고 있잖아. 통도사 강사도 여러 해 하고. 아, 그 시인이 낸 이제 법무사 강사로 오고 난 다음에, 김천 개원사, 김천 포교당에 말이요. 포교사로 들어간 거요. 포교사로 들어갔는데 음력설이 다쳤단 말이야. 음력설에 말해 전부 내인데 기도 모시러 오던 정초기도 모시러 오던 신도들이 내가 없으니까 김정암사 갈 택이 있나. 참반제 개원사 거리로 간 거야. 가까운 데로. 가가지고 기도를 모시고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해 어리둥절 해가지고 그만이고 또 저 신도도 아이고 성취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 자꾸 물어샀느냐고 이가 옛날에 김전 청암사 고산심은 딱 한마디 일러주는데 그대로 되던데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이 자꾸 그래 따지고 물어사니까 아 진짜 이거 고산심이 말이 육효점을 해줬는가 싶었는가 봐. 그 왜 그러냐면 단어심이 육효, 88이 64개를 잘 빼요. 그, 우리도 배워라 하는데, 에이, 우리 그걸 안 배워요? 이렇게 했지. 그 육효 보면 어지간히만 다 맞거든. 그지만 다 맞는다, 다 맞는 게라고. 그러니까, 단어심 해상에 가가지고, 이 각성심하고, 그 당시 말이죠. 몇몇이 다 그 스님들이 있는 이들은, 이 88이 64개 육효점 하는 거를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육효 하는 거는 알겠다.
자꾸 신도를 하나 물어샀는데, 고산심을 그 전에 얘기해줬다는데, 자기는 얘기 안 해주면 말이야. 이거 자꾸 또, 이 무전히 취급을 받을 끼고 말이죠. 해줄 밖에 없다 싶어. 동전 여섯 잎을 가지고, 판을, 소반을 하나 내놓고 말이죠. 육초, 그걸 봤대요. 그래 봐가지고 이제, 되겠어? 안 되겠어? 했는가 봐. 이건 내 그대로 이제 신도들 편에서 들은 얘기지. 직접 본인에게 내가 안 들어봤으니까 나도 몰라. 그리고 그 신도들이 이제 한 사람 말고 두 사람하고 이제 자꾸 이게 전전 일파 만파로 이제 전해가지고 김천 신도에 짜파져 버린 거죠. 김천 개원사에, 예, 포교사 시문은 말이 육효 점을 한다 이기요. 확 퍼져 버린 거요. 그리고 이 처사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처사들 끼들. 처사들, 김천 처사들도 대단하다고도. 처사들이 끼에 들어가는 이놈은 처사들이 가만히 들어가. 포교사님 뭐 이거 전바치가 나왔다 이기요. 이거 도서, 올해 도서는 큰일 나겠다 이기지. 지기작대기 찍고 올라가가지고는 말이야. 이놈의 새끼면 당장 보따리 사가 내일 아침에 가라. 안 가면 폐죽이 본다. 다리 멍덩이 새를 뽑아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이 막 3일 만에 뭐 점해주고 사진문제 갚았다 하던가 뭐 이렇게 갔대요. 그 뒤에 신도님들의 얘기가 그래. 그래, 내 딴모래 말이지. 그, 광성심이 피해를 봤다는 소리가 내인데 막 빗발치듯이 전에 오더라고. 전에 오는 소리를 듣고 그, 그럴 때만 해도 법무사 가서도 내가 다른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지금 뭐 저 부산에 가면 여여성하고 묘덕하 있어요. 그 법왕자 보살이 정명심, 어? 정명성급 보살하고 법왕자 보살하고 하동단심 우리심 계속 빨래 수발하고 약 수발하고 수발한 시봉한 보살이요. 그 법왕자 보살이 턱 내 강사하는데 말이지. 여여성, 그, 묘덕하 두 보살을 데려와서요. 불명도 없어, 그때. 그때 아랫단이 젊은 보살이요. 그때만 해도. 젊은 치에 들어가서 한 40대, 뭐 이랬대. 아이고, 스님이 두 보살을 데려왔는데, 스님 잘 봐가 불명 하나씩 지어주세요, 이렇게. 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여여성 딱 보고 말이야. 너는 어째 만날 네 분수를 지켜가 살아나가지 않고, 남은 덩쳐먹으려고만 생각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딱 이게 한마디 하고 말이야. 네 이름 앞으로 말이야. 고런 짓거리 못하게 여여성이 해. 그래 여여성이라고 지어주고. 여여부동이다 이기요. 그리고 묘덕하는 어째 맨날 끌리다니면서 나인데 당하고만 사느냐. 앞으로는 말이야 자기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는 묘덕하 지혜에 있으라고 이제 묘덕. 묘덕은 문수보살의 그 별명이거든. 그래 묘덕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탁탁 그 개성에 맞도록 이래 지어줬는데, 그대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두 보살 보내고 나서 법왕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어째 그렇게 영팡하여. 저 여여성이 만나는 지금 묘덕화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지는 의지해서 빌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빌붙어서 살고, 와, 얘기 안 해도 내 다 아요. 다 아요. 이렇게 해도 말이야. 법왕자가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묘덕화는 맨날 끌리댕기면서 말이지, 그쵸, 치다거리 다 한다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래, 그러고 살아서 그럴 때. 그런 게 이제 환하게 보이더라고. 환하게 보이고, 이제, 그러면 다른 얘기는 안 했지. 그건 금방 말이지. 너는 그러면 그거 못 산다 고쳐라. 너는 이런, 이거 못 산다 고쳐라. 이 소리 하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니까. 우리 스님들 그거는 이제 참고 삼아 내기해 주는 한 번. 그런 소리도 해줘서는 안 되겠더라고. 진심있게, 뭐, 고치서 잘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염불 많이 하세요. 참선하세요. 뭐, 이렇게 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해주다가는 큰일 나겠더라니까. 그래가 이제 김천서 말이가 이제 포교단 주지가 쫓겨났다 소리, 내 딴물에 이제 쫓겨났다는 생각이 나는 알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내가 괜히 말이가 몇몇 보살인데 막 성취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고인이 그래가 그 사람, 억울한 사람 당하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입싹 다물어버린 거야, 내가. 절대로 그 후로부터는 내가 뭐, 어? 된다, 안 된다 소리 안 한 거야. 내일이 죽을 사람도 보고 나는 내일이 죽는다 소리 안 한 거야. 집에 와서 지장보살 많이 불러. 왜요? 아, 부르라. 그 다음 부르지. 뭔 잔소리야, 내 입하고. 말. 다른 소리 안 해. 그러고 나면 말이 그 이튿날 죽었다 소리 통도 온다고. 밤새도록 지장보살 부르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 나고는 갔겠지. 조한스도 지장 것을 보다 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보러 아침 저녁을 108배 해. 이래가지고 이런 등으로는 해줬지. 된다 안 된다 소리는 해줘서 안 되겠더라 그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등으로 이제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등은 이제 식광 경계도 이 아홉 번째 여기 해당되는데 그게 아주 위험한 경계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이 마음으로 연구함이, 예? 정극하면, 이제 정미롭고 극하면, 아요. 선지식의 형체가 변이해서, 선지식의 형체가 변이함을 보아서 이 볼견자를 그어세기도 되는데, 예? 옛날 노장님들은 이제 변이한다를 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더라고, 여기. 한 달 해서 크면 이제 고개 토 이제 볼견자 고색이라 소리거든. 변이 한 줄을 보아서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고개 하는 것보다도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변이 해서 소선에 크는 거는 잠깐 사이에 이 소리야. 잠깐 사이에 무단히 무단히는 까닭 없이 이 소리야. 까닭 없이 가지 가지로 천개함을 보리니 볼견자 고색이는 게 좋다고. 에? 그렇게 좀 내려가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장 배우고 있지, 서장. 서장의 그 토당거 보면 안전하심이 돌아다녔거든. 서장의 토당거 보면 안전하심이 얼마나 단문하다고 소리를 듣는 거요. 그 변지 거리는 줄거리거든. 줄줄줄줄줄 내려가는 길에도 연결된 거리라고. 그런데 토막토막 잘라놨다고. 토막토막 잘라내가 토를 말이 안 달 때로 쭉 달아놨다고. 그래서 이제 일대 강백되는 시민들은 다 앉아놓으시면 토당가 보고, 아이고, 노장, 이 소경구만에 좁아가지고 말이야. 토 안 달 때나 달 때는 전신에 찍어 놨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장 같은데 그렇게 이제 토 달 때나 안 달 때나 단문하면, 거리 자르면, 걸물미가 안 나고 거리 짧으면 토를 크게 중간중간에 단대요. 그래, 여기도 옛날 노장들은 이제 거리 짧으니까 토를 견자로 위에 꽂다가 새겨놨고, 한 달을 해서, 이제 이 뒤에 나가면 한 달 해서, 연판 고자리에 갔다가 놓던 데가 또 선원 데가 있다고. 왜 고자리에 갔다 선하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고자리에 갔다 선하다고. 인달을 하야, 이렇게 달아놨다고.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또 모르거든, 그대로 넘어가니까. 그, 여기도 이제 옛날 노장들은 인달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인달을 해서, 가만히, 요만요. 그래, 형체가 변이하는 줄 보아서, 이렇게 하거든. 그니까, 그래, 세계에서는 안 되고, 변이해서, 선지식의 형체가 자꾸 변해해가지고, 변해 옮겨서, 잠깐 사이에 까닭 없이 가지가지로 천개한단 말이요. 이 몸도 나타나가, 저 몸도 나타나가, 부녀의 몸도 나타나가, 도깨비 귀신으로 나타나가, 이거는 뭐 천신으로 나타나가, 부처님 몸으로도 나타나가, 이런다, 이요. 그 이어가는 전부 그런 경계로 나타나는 거요. 그래, 이것은 이름이 뭐냐? 사심이 임의를 함수한 것이며, 사심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수도하는 자 마음에, 삿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나타난다, 이게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닭벗이로 마구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혹은 천마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까닭 없이 설법하되 묘의를 통달함을 만나린 만난 것이지, 저의 만날 조차, 여단색이라고. 예? 그러니까, 천마가 그 사람 신복에 들어가가지고, 까닭없이 법문을 사는데 묘의를 통달하는 것을 만난 것이지, 무슨 견성오도 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요. 견성오도 해가지고, 막 이 몸 놔두고 저 몸 놔두고, 막 변이하고, 막 이런 건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게다 성징은 되지 못한다. 성심을 짓지 않는 것이 성경계요. 만약에 성인이라는 아로마리를 자기가 성인이다, 견성모도 한다는 성인이다 이런 아로마리를 지으면 직수군살이라고 군살을 받으리라. 그만 마도에 떨어지리라 이 소리요. 그까지 이제 그 세금에 대한 열 가지 마고인 경계고.